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네이버 되겠고요. 오늘 2.57% 43만 9천 원까지 또 굉장히 굳건한 상승폭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사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삼성증권 보고서거든요. 9월 최상단 3,300선 코스피 최악 지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 국채, 위험 자산보다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수익분의 추세적 하락을 기대하기 무리라고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은 지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위험한 것은 뭐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외인들이 많이 들어가주고 있거든요. 오늘 특히 코스피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야,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많이 올랐을까요? 거의 한 반년 만에, 반년 만에 코스피를 1조 넘게 외인들이 좀 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81%가 올랐거든요. 오늘 말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떴죠. 좀이 흐름이 나와가지고 지금 8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 금방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흐름이고,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증시 자체가 좀 좋아질 걸로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라인 NFT가 나왔거든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합니다. NFT. 31일 일본에서 라인 프렌즈 NFT를 발행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충분히 좋은 모습 나와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라인이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어쨌든 그 실질적으로 좀 가상화폐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플랫폼, IT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에는 좀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결국에는 좀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네이버 역시도 좀잘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카카오 웹툰 이어서 태국서도 네이버 웹툰 꺾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카오 웹툰이 네이버를 꺾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이버가 좀 분발을 해야겠는데요. 이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요번에 국민 지원금 얼마 받을지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로 다들 확인 가능하시다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웹툰 지상 최대 공모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잘 되면 아무래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내용까지는 궁금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IP 계속해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11번가 손잡고 아마존이 상륙을 했습니다. 네이버 쿠팡보다 싸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해외 직구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러면 아마존발 많은 매출처가 확대가 될것 같은데,
이러면 네이버든 쿠팡이든 뭐다좀 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적자 자회사에 투자하는 까닭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이버 랩스 스노우에 7천억, AI 메타버스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다 적자지만 돈 굉장히 쏟아붓고 있죠. 어쨌든 그 AI,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네이버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폭 뭐 50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 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이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러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 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100만 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